안녕하십니까, 게임 소대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6 시즌 6 인비테이션에서 공개한 이어 3 프리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어 1부터 이어 3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유저들이 시즌을 플레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즌의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유저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 3 이전에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헬스에서 시작되었던 서버 개선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개선이 되었으며 특히나 핀과 업데이트 레이트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 3월 초 시작하는 오퍼레이션 키메라는 프랑스의 라이온, 러시아의 핑카 두 공격팀이 등장을 하며 아웃브레이크라는 신규 PBE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즌2에서는 이탈리아 대원과 이탈리아에 관한 맵이, 시즌3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대원들과 맵 리워크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이어3의 마지막은 모로코가 장식을 합니다. 이번 이어3에서는 처음으로 밴페이지, 즉 밴픽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대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장치라던가 기능들을 시험해보고 있는 듯 합니다. 밴페이지에서는 각 팀이 공격팀 1명, 방어팀 1명 선택을 하여 공격팀 2명, 방어팀 2명 총 4명을 픽에서 제외시킵니다. 선택에서 제외된 4명의 대원은 두 팀 모두 고를 수 없으며 나머지 대원들만 선택을 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밴페이지가 생겨난 만큼 건전자의 화면도 달라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달라진 부분이 바로 레벨 디자인, 즉 맵입니다.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은 요트와 빈민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맵까지 리워크 혹은 버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리포드 기지는 매우 협소한 건물이지만 이렇게 리뉴얼을 거친다면 좀 더 커진 상태의 해리포드로 바뀌어집니다. 티차 스폰 위치라던가 해리포드 기지의 특징인 야외 계단 등은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건물 자체가 커졌고 옛날 느낌이 드는 게 나쁘지 않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럽하우스 맵도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해리포드 기지와는 다르게 좀 더 상세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2층 침대방과 반대편에 돈방이 이어져 있는 모습, 스트릿바에서 홀로 이어지는 문이 사라지고 당구장과 이어져 있는 모습, 오토바이 룸 쪽에 있던 상자방이 지하의 블루와 이어져 있는 모습 등 자주 가지 않는 곳이나 방어하기 힘들었던 곳 대부분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림백 리그라든지 여러 리그들이 이루어지며 CG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CG의 대외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각 오퍼레이터들 간의 밸런스입니다. 보여지는 표에서는 승률과 핑률을 나누어 보여주고 있으며 첫 번째로 핑률은 낮지만 승률이 높은 대원, 두 번째로 핑률과 승률이 둘 다 높은 대원, 세 번째로 핑률도 낮고 승률도 낮은 대원, 네 번째로 핑률은 높지만 승률이 낮은 대원으로 나누었으며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공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입니다. 비교적 스위트 스팟에 위치한 슬래지와 서마이트, 극과 극인 엘라와 캐슬, 핑유가 승률이 살짝 스위트 스팟에서 벗어난 히바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대원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대원들의 밸런스를 생각하여 스위트 스팟이라는 구역을 만들고 그에 기준에 맞추어서 밸런스 패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슬래지와 서마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캐슬의 성향과 엘라의 향을 우선적으로 패치를 할 것이며 후에 히바나 너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3 프리뷰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대원이 쌓이고 많아져가는 만큼 밴페이지의 염두와 맵 리뉴얼, 맵 패치는 확실시 된 것 같고요. 엘라의 해안과 더불어 캐슬의 상향이 기대되는 이어3 프리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